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번 수능의 두 주인공, 영어와 생명과학 두 문항 모두 오늘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교육부는 수능 체제 개편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올해 수능의 영어 25번 문항과 생명과학 2 8번 문항이 모두 복수 정답 처리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총 131개 문항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어 25번의 경우 백분율을 나타내는 퍼센트와 백분율 간 차이를 나타낸 퍼센트 포인트를 잘못 표기한 점을 받아들여 기존의 정답 4번과 함께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생명과학 2 8번은 표현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보기 기억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학회의 의견을 들어 니음만 옳다고 한 2번도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영어 25번은 4번 외에 5번도 정답으로, 그리고 생명과학 2 8번은 4번 외에 2번도 정답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운영 체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교육계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제 검토위원회 인적 구성, 교수, 교사 비율과 역할, 문항 출제와 검토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수능 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 제안하겠습니다. 한편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출제 오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에서 자진 김재범 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EBS 뉴스 본부장님 이은영입니다.